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1시 30분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언제나처럼 이 신성 델타테크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신성 델타테크 안내를 좀 드리기 전에 주 대표가 두 가지만 공지를 드리고, 자, 이 신성 델타테크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 대표를 사칭해서 이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다라고 주 대표가 우리 구독자분께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다시피 주 대표는 언제나 자, 이 무료로 여러분들 안내 드린다는 점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주 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투자금 1억 만들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 대표가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구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딜레마 구간이다. 왜 딜레마 구간? 입니까? 여러분들 당연하죠. 왜? 자, 이 부분에 있는 물량을 소화를 시켜주는 움직임이 나왔다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이냐면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익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리고 손실이신 분들도 이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도할 타이밍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 델타 테크는 무조건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자, 저번 영상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신성 델타테크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자이 12만 원에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 보시게 되면은 최고가가 얼마 저런들? 그쵸? 12만 4천 원에 저항을 맞고 지금 주가가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구간 걱정할 필요 전혀 없고요. 지금 익절할 때도 아니고 손절할 때도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할 타이밍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흐름도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에서 세력이 지금 제 매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일단은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공지에서 이 퀀텀 지분 40억 정도 일단은 이 신성 델타테크가 일단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 그죠? 이게 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 내용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사실은 이게 좀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자이 퀀텀 연구소의 지분 투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죠? 자, 근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조금 수상하다라고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이 재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다? 더 이상 매도할 물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그러면 세력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야겠죠? 올려서 매집하든지 아니면 내려서 매집하든지, 하락 매집과 상승 매집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 신성 델타테크 관련해서 내려서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공포심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은 그 부분을 좀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려서 매집을 진행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우선 제가 중요한 구간, 자, 12만 원 돌파가 나와줬고요. 일단 12만 4천 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한 차례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구간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은 무조건 올려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박스권. 이 구간을 올라타서 계속적으로 이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재매집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자, 신성 델타테크 우리 주주님들은 주대표 힘내라.
자, 보시면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그쵸?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게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 있는 구간 여러분들 소화를 시켜주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 전고점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구간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냐, 과연. 그죠?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초전도체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자, 3월 4일날 결과 발표가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자, 3월 4일날 나왔던 그 결과 발표, 어땠습니까? 초전도체가 아니다라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하나도 끝난 게 없다. 충분히 이 재료, 무궁무진하게 남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이 초전도체 하나만으로 주가를 끌어올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때는 무조건 이 재료가 동반된 그런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초전도체가 끝났다라고 했으면 지금 이 구간 버텨주지도 못했어요. 바로 폭락 나왔지. 그쵸? 자, 근데 이 구간을 버텨준다라는 부분은 아직 터져나올 재료가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자, 이 최고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매도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뭐다 알고 계시다시피 주대표가 21일, 28일 매도 타점 안내 드렸죠? 문자로도 발송해 드렸고, 자, 영상으로도 안내 드렸고, 이 소통방에서도 안내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소통방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주대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거든요. 자, 여기서 21일 날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1일, 2월 21일이죠. 자, 이때 주대표가 라이브 영상도 찍어드리고, 그죠?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자, 지금 구간 세력의 오버슈팅 구간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좀 하자. 아니면 비중이라도 축소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보시면 매도가, 현재가의 비중 50% 매도하세요라고 했죠. 자, 현재가 그때 얼마였냐면요. 보시면 17만 1900원에 여러분들 주대표가 정확하게 현재가의 비중 50% 매도 사인 드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때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주대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최고점에서 우리 매도를 한 차례 하자. 그죠? 제가 분명히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2월 28일 날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월 28일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매도한 것만 좀 보여드릴게요. 밑으로 좀 내려 보시면, 자, 여기 있죠, 여러분들. 신성 델타 때그 매도한데, 자, 매도가 얼마에 드렸어요, 여러분들? 16만 원에 드렸죠. 자, 이때 제가 매도 사인 드릴 때 주가가 얼마였냐면 14만 7200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대표가 얼마 안내 드렸다? 16만 원 정확하게 안내 드렸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 2월 28일 날 최고가 보시면 얼마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16만 3500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주대표가 얼마 안내 드렸다? 16만 원. 정확히 또 한번 최고점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안내 드렸죠. 자, 여러분들 옆에 이 매도 타점 기가 막히게 잡는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도와드릴게요. 다시 한번 주가 올라왔을 때는 주대표가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 또 한번 안내 드릴 테니까 주대표랑 같이 매도 타점을 좀 잡으실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010-627에 자 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신성, 자,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두 글자 남겨서 여러분들 최고점에서 매도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대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무료로만 진행을 합니다. 자, 이거 사실 문자 제가 답변 보내드리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뭐 바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매도할 때 같이 좀 매도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최근 주대표가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6개월짜리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주대표는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만들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이 기간이 좀 필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를 짜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들 뽑아서 여러분들 포트를 짜드리는 게 아니라 주대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이 기업 탐방까지 다녀옵니다. 자, 그런 종목들로만 여러분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드리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 프로젝트 성공할 수가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여러분들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경험치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6개월에 1억 만들 수 있다. 자신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텔레그램방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텔레그램. 근데 이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주대표가 새롭게 이 카카오톡으로 개설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제가 500분을 모시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축소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대표가 영상도 제작을 해드려야 되고, 그리고 기존 소통방에 계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케어를 좀 해드려야 되다 보니까 제가 이 500분은 조금 무리겠다 싶어서 일단은 케어 가능한 숫자 딱 300분만 모시고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보시게 되면 이미 251분이 입장을 좀 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남은 좌석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주대표 개인 번호 019-627-8706번으로 자, 복리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6개월에 1억, 자, 이거 만드는 거 말도 안 돼, 못 만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복리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복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주대표가 예를 들어서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자,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들 단순 계산으로 40%의 수익이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의 수익이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44%의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4%가 바로 복리예요. 근데 이 복리라는 부분은 계속 우리가 수익을 보면서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에 1억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사실은 1억을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지금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빨리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집주 하나를 제가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 신성 델타테크의 자, 이 초전도체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매집주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양자 컴퓨터 매집주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주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집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특이점들이 몇 군데 좀 보이시죠? 자, 우선 이 구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때 많은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거래량 없이 지금 음봉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완벽하게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면서 받아먹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긴 횡보 구간을 거치죠. 자, 근데 최근에 이 양자 섹터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자, 이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구간 보세요. 지금 현 구간 보시면 자, 이 구간을 여러분께 좀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주가는 지금 상단 구간에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서 좀 해석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구간에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죽고 있다라는 거는요, 자, 지금 이제 소화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물량만 소화하게 되면 지금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하게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대표가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고, 자, 지금 양자 섹터 관련해서 지금 많은 뉴스들도 좀 나오고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이건데, 자,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자 섹터의 연구 예산을 3배 이상 대폭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이 과기부죠. 과기부에서 글로벌 R&D 예산을 작년에 5천억이었는데 올해 1조 8천억까지 늘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양자 섹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 다음 시장을 주도할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이 매집주를 매집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종목 한번 잡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010 627에 자 8706번으로 여러분께서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글자. 그러면 주 대표가 바로 여러분께 문자 발송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두 글자만. 그러면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데, 자, 여기 이제 종목명이라든지 매수가 얼마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주 대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소통방 링크까지 같이 좀 첨부를 해놨어요. 이 소통방은 아까 보셨다시피 주 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고요. 자, 이 소통방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 항상 주 대표가 이 매매 내역이라고 해서 주 대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좀 적어놓는 그 매매 내역 일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잠깐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자, 지금 주 대표 유튜브 매매 내역이라고 해서 아마 이 종목들 눈에 다 띄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주 대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안내드렸던 그 종목들이죠.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건데, 여러분들 다 아는 뭐 신성 델타테크든지 뭐 제주 반도체 그리고 에코프로버티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주 대표가 다뤘던 종목들이죠. 자, 지금 누적 수익이 지금 무려 560%가 넘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매매 시작일이 6월 1일인데 자, 지금 거의 뭐 한 8-9개월 정도 됐죠, 여러분들 시작한 지가. 근데도 불구하고 누적 수익이 560%입니다. 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만큼 여러분들 주 대표가 추천해드리는 이 매집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소통방 링크 있죠, 여러분들. 이거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동적으로 이 텔레그램을 깔고 계신 분들, 이 텔레그램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한번 죄송하지만 이 설치를 좀 하신 다음에 텔레그램 설치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진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안내를 좀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